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매매입니다. 계약법 가치기로 했죠. 교재 페이지 345페이지가 되고요. 매매에 대해서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매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담보 책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담보 책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약금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요 매매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의의죠. 매매 개념입니다. 매매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금전,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입니다. 자, 주의할 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건물, 토지와 같은 동산,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권이니까 소유권이 매매 객체인 거죠. 물론 소유권만 재산권이 아니죠. 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채권, 물권 다 뭐죠?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니라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라는 항상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권의 대가로 반드시 대금, 금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금전이 아닌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매매 예약입니다. 물론 개념은 매매,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데, 매매 예약은 종류가 총 4가지지만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면서 별말 안 했다면 그 예약은 일방 예약인데, 일방 예약은 뭐냐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일방,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예약을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일방 예약이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약을 하게 되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이 형성이 된다. 본 계약이 체결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사 기간이죠. 일단 기본 전제로서 이런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은 원칙이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 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 기간 내 확답을 안 했다,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러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뭐죠? 계약금입니다. 자, 계약금은 일단 유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인 거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계약금 여러 가지 성질을 띠게 됩니다.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이 증거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선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약금지 성질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습니다. 원칙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인데 원칙이고 추정하니까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 해약금적 성질 두 가지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자,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되는데 다만 일반적 해지와 달리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죠.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해약금을 유예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럼 법논리적으로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행 착수 시기, 이행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든 전부든, 일부도 상관없어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이 시작된 것이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든 전부든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띌 수가 있는데 위약금적 성질을 띌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약금의 종류를 설명해 드린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좀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 위약금적 성질을 띌려면 특약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별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이 계약금을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갖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관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해야 위약금적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되는데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자,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지 뺏깁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단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법인 경우도 있어요. 종류입니다. 위약금이 만약에 위약벌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지 뺏기되 벌이니까 손해가 있다면 추가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요. 위약벌적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벌이 되려면 그때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믿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불인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다만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고 거기다가 그 위약금은 위약벌이라는 특약까지 했다면 이제 그 위약금은 위약벌이니까 그때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고 또 추가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뭘 정리하냐면 과실 및 이자입니다. 특히 이 과실에 대해서는 시험의 지문으로 참 잘 나오는 편인데 정리해보죠.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요 시점에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럼 인도하기 전이라면 목적물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매도인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그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하되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그 대신 이자는 못 받고요.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지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기억할 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금 지급 장소죠. 자, 원칙부터 기억합니다. 원칙은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면 그때는 인도 장소가 돼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매수인인데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누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매매 대금 못 주겠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뭐라고 해요? 야, 나 불안해서 돈 못 주겠는데 이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매도인은 그래 불안하니 그러면 내가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매매 대금을 다오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담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법원에다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뭐죠? 담보 책임이죠. 일단 담보 책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정리해 드리는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딸딸딸 외우시고 또 이게 잘 까먹어요. 근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도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아주 딸딸딸 암기하신 후에 350페이지 나와있는 교재 350페이지 나와있는 표로 한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뭐 다양하게 안다고 맞히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담보 책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죠.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 담보 책임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매수인이 선이에요. 몰랐어요. 그럼 모두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소음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선의 매수인이 요러하는 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뭐죠? X다. 이러면 문제 풀기 편해요.
그다음 매수인이 악입니다. 처음부터 알면서 샀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다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제.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매수인이 악이 알면서 산 경우에도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구구단에 이제 탁 나와야 돼.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물건의 하자죠. 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네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다 추가로 이제 뭘 정리하면 되냐면 제척기가 있는 거죠. 일단 권리의 하자는 1년입니다. 1년. 제척기는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기산일, 시작일이 달라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권리 하자는 제척 기간이 1년인데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상관없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물건. 아이고, 오타네.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의 하자는 제척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항상 선이니까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이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 권리 하자는 1년인데 선이면 안 날로부터, 악이면 한 날로부터.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저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항상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게 물건입니다. 권이 아니라, 그죠? 자, 이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우리는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첫째, 원칙적으로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그럼 이 경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그 담보 책임 부담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데 1차적으로 경매니까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다음 채권의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서 채권을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채권을 양도하면서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돈 갚을 때가 안 됐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일단 우리가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누시고 채권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료를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기억해 두시고,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시의 자료를 담보한 것으로 본다. 그럼 뭐죠? X죠. 변제기의 자료를 담보한 것으로 본다. 그래도 뭐죠? X고,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매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환매입니다. 이 환매는 무엇과 비교하냐면 재매매 예약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 환매와 재매매 예약은 언제 하게 되냐면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수험지를 기억할 것은 이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가 있는데,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하게 되는, 가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등기 방식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환매는 특징이 뭐냐면 계약도 등기도 원래 매매 계약과 동시에 돼요. 환매는 계약도 동시에, 등기도 뭐죠? 동시죠. 근데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환매는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특징은 이 5년, 3년을 연장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매에 대해서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기간을 뭐 할 수 없죠?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매매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대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